자, 그동안에 이 리클로즈 나오기 전에 립밤이라는 게 있었고 틴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다 젊은이들, 10대의 전유물로 여겨졌었는데 이게 이제 30대, 40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둬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얻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색을, 컬러를 입힐 때 자외선에 의해서 컬러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면은 이 컬러를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입술이 우리가 나이가 들도록 오랫동안 빨간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의해서 입술이 노화되는 것도 억제해 줄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꽃잎, 로즙 오일이 에코소트 받은 로즙 오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촉촉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촉촉한 느낌은 에센스 성분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술에 립글로만 발랐을 뿐인데 모든 화장이 끝난 듯한 느낌. 이걸 보고 훔치고 싶은 입술이라고 이렇게. 정말 그 립글로즈만 발랐는데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발산력이 틀려지고요. 우리가 그 립스틱 같은 경우는 옷이라든가 전체 화장하고 어울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이 립글로즈만 바르면 모든 화장이 된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바르시면은 입술만 쳐다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훔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이 립글로즈는요, 보시다시피 통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야 해서 이 디자인적도 젊은 세대와 그 다음에 중후한 세대, 나이 드신 세대에 전체에 어울릴 때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요. 립글로즈 한번 발라보시고 배우자를 좀 현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다시팩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실 텐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품평을 좀 해봤는데 이 다시팩을 드시고 많은 체험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참, 저희가 그 국물을 우릴 때, 그 국물을 우리시, 집에서 그럴 때 국물 우리시죠? 그럴 때 국물 우리고 그 남은 거를 드시나요? 버리시나요? 왜 버리시나요? 맛이 없어서요? 비린내 나죠? 모든 생물들이 잡아서 가공할 때그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 유통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대부분 사거나 시장에서 살때그 유통 중에서 신선도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먹으면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쫀생이들 남편들 아들이 그 국물 우리고 막 이렇게 버리면 아깝다 그러고 뭐 집어 먹어요. 이걸 왜 버려 하고 먹는데 한점 먹고 버려요. 이 멸치 먹으면 되게 비리거든요. 자, 제가요, 라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가족이 라면을 먹자, 주말에. 라면을 한번 먹어보자 하고, 제가 이유는 있었어요. 라면 국물을 다시팩으로 우렸습니다. 좀 우렸는데, 좀 귀찮긴 해요. 그냥 물 끓여서 끓으면 바로 넣어야 되는데, 얘를 넣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끓이고 나서 나머지 그 팩에 안에 있는 거를 가위로 잘라서, 북어를 먹어봤어요. 이 북어를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북어가 비린내가 안 나고 먹는데 심심하면서도 북어의 깊은 맛이 나와요. 그 저기 집사람한테 먹어보라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저기 그 가정주부들은 비린내 나는 걸 아니까 안 들어요. 제가 먹어보라 그랬더니 먹어보더니 오? 정말 맛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도전한 게 멸치를 도전해봤어요. 그 비린내라는 멸치를 먹었는데 정말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집사람 그 꼬셔갖고 먹였더니 정말 어떻게 그 멸치가 비린내가 안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요걸 같이 다 먹었습니다. 이 국물로 우러나는 거 요거 이제 팩을 몇 개를 넣어서 우려놨는데 여기서 우러나오는 성분은요 한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 신선도 좋은, 이게 천연 건강식품이에요. 새우, 멸치, 다시마, 북어. 이 천연 건강식품을 국물만 우리고 나머지를 다 버린다는 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여봤습니다. 된장찌개에는 국물을 우린 게 아니라 아예 뜯어가지고 내용을 다 넣고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 그 멸치를 넣고 우려서 먹을 때 이 멸치가 들어온 비린내가 나는데 정말 비린내 안 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집안에 그 찌개의 역사가 바뀌고요. 음식의 역사가 바뀔 수 있고 너무 간편해요. 냉장고에다가 하나씩 숨겨놓고 뺐다 꼈다 하지 않으시고 냉동에다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팩, 두 팩으로 우려 드시고 자,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뭐 김치찌개, 조림할 때, 뭐 라면이나 수제비 칼국수 할 때 이럴 때 드시면 상당히 기가 막힌 맛을 내고요. 네. 애터미 세탁세제 이 뜯는 게 밑에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으로 뜯어서 이 부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를 손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뜯어집니다. 그리고 이 홀도를 손가락을 놓고 뜯으면 자, 아이들 옷에 안심하고 빠를 수 있도록 에코 프렌들리 이게 친환경 세제로 개발했고요. 아이한테 해로울 거 있는 거 다 뺐습니다. 잔여물이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드럼 일반 세탁 경험할 수 있고요. 아, 과연 얼마나 그럼 세척력은 좋으냐. 잔여물이 남지는 않지만 왜 잔여물이 남냐면은 세척력 높이고 여러 가지 원인을 얻는데 저희는 그 연구를 개발을 통해서 잔여물이 남지도 않으면서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유명한 제품들 똑같은 실험 조건을 했을 때 가장 세척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표시 성분이 있어요. 그 이상 안 넣으셔도 되고요. 요즘 뭐 빨래를 오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좀 땀나고 그러면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적정 양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속옷을 오래 입어서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얼마나 용해성이 좋은가 지금 보시겠습니다. 동량의 세제를 넣고 이제 흔들겠습니다. 야, 요 세제가 좋은 세제인데 라고 하는 기존까지 세제였습니다. 기존의 세제인데 잘 녹지를 않아요. 애터미 세제는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계속 녹고 있습니다. 이 두 세제는 광고를 아주 많이 하는 세제인데 벌써 뿌해져서 더 이상 미동이 없습니다. 이 뿌연 상태로 세제 세탁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건조해서 털면은 미세한 먼지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먼지들이거든요. 또 한 번 졌습니다. 자, 보시면 뿌옇고 여기도 지금 남아있죠? 애터미 클리어하게 되어있죠. 애터미 세제, 저희 회사의 모든 제품의 기본은 절대 품질입니다. 절대 품질 하에서 절대 가격이 나오고 절대로 가격이 싼 제품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다른 회사처럼 모든 제품이 다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 품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커피는 지금 드시고 있는 커피죠? 믹스. 맛이 어떤가요? 쓴가요? 부드러운가요? 왜 부드러운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커피나무의 열매입니다. 체리 커피라고 하는데 이게 익은 놈입니다. 이거는 덜 익은 놈이고 자, 이 체리 커피가 그 다음에 어떻게 원두가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이 체리 커피를 건조하거나 물에 담가서 이렇게 껍질을 빼면은 원두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원두를 생두라고 하는데 생두를 불에서 이제 로스팅을 하죠. 예, 로스팅을 하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왜 갈색으로 변하느냐? 이 원두의 한 30%가 조당분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당분 성분은 열을 가하면 이렇게 맛있게 갈색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달고나 할 때 이렇게 설탕 이렇게 각설탕 이렇게 넣고 이렇게
뽑기 하면은 갈색으로 나오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 안전한 겁니다. 맛을 구수한데 이것을 끓여서 동결건조를 합니다. 끓여서 물에 녹는 부분만 얼려가지고 진공으로 쏙 빼면 고체가 기체로 그냥 바뀌고 여기 이렇게 건조 파우더만 나옵니다. 그래서 동결건조로서 나오는데 이 커피의 원산지 또는 이 커피의 주요 품종이 있죠. 지역별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지역의 그 특성의 그 습도와 온도 조건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맛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맛이 좋아서 비싼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건데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 품종이 현재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라는 그 품종이 있는데 대부분 브라질하고 콜롬비아산에서 콜롬비아에서 생산이 되죠. 그러면 이 로부스타하고 아라비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부스타는 이렇게 집 주변의 밭처럼 경작합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별로 없어요. 같은 나무도 같은 귤도 육지에서 자란 놈하고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놈이 틀리고요. 이렇게 밭에서 자란 놈하고 깊은 산속에서 자란 놈이 틀립니다. 맛과 향과 그윽함이 틀린데 그건 그만큼 온도차가 극심함으로써 자기가 생존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밭에서 나오는 이 로부스타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자판기 커피 이런 데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씩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트랙터를 땁니다. 여기 보면 빨갛게 익은 놈, 파랗게 안 익은 놈, 꺼멓게 확실히 익은 놈, 썩은 놈, 잡놈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커피 업계에서는 저질 커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못 먹을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아라비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 그냥 일반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보는 밭 풍경입니다. 아라비카가 나옵니다. 이 자연에서 이 해발 고도가 높은 데에서 경작을 합니다. 그리고 트랙터가 여기까지 못 올라와요. 올라가다 자빠져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익은 놈만 골라서 땁니다. 이게 아라비카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이나 열매들 익기 전에 먹으면 쓰거나 시거나 그렇습니다. 저희 그 커피가 부드럽고 그런 맛들은 여기서 아라비카 100%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커피는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색깔. 색은 아까처럼 그 조당분이 가열에 의해서 우리 먹을 수 있게끔 변하고요. 그리고 생으로 먹게 되면 저희가 배탈이 나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맛은 우리가 커피하면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에 지방이 있어요. 아로마 성분이 그 향을 자지를 하고요. 좌우를 하고 커피에 있는 그 카페인 성분이 커피 맛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카 블랙 이 커피는요. 한 가지 맛이 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커피는 좀 쓰고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애터미 카페 아라비카 블랙은요. 순하고 맛이 깊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그 톡 쓰는 맛과 끝에 어떤 맛이 나오냐면요. 시큼한 맛이 나와요. 그 시큼한 맛이 고급 커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먹었던 그 블랙 커피의 맛, 그 맛은 잊어주시고요. 저희 애터미 커피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요. 알 수 없으면서 알 것 같으면서 신비로우면서 그런데 상큼해요. 예.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있죠. 자, 이 커피의 그 시큼한 맛은 어디서 좌우되냐면요.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원두를 갈은 그 가루가 미세 가루가 13%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지금 5%짜리인데 저희는 13%입니다. 약 9% 이상 되면 시큼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저희 13% 넣습니다. 얘가 비싸요. 이 원두 분말이요. 원두 분말이 비싼 게 아니라 분말을 가는 그 기술이 비쌉니다. 그래서 많이 넣을 수 없는데 저희는 절대 품질, 그 다음에 절대 가격이죠.
지금까지 나온 제품보다 맛없으면 저희가 출시하지 않습니다. 자, 시큼한 맛 들어보시고, 여기가 좀 빵빵합니다. 여기에 맛을 보관하기 위해서 질소를 충진했습니다. 아마 이거 드셔보시면 시큼한 그 연애할 때 시큼한 배우자의 느낌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